안녕하세요, 드손입니다. 오늘은요, 짠! 다이소에서 구매한 크레용인데, 손에 묻지 않는 크레용. 크레용으로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많아요. 26색이에요. 손에 묻지 않아서. 그 파스넬 있잖아요. 파스넬도 제가 좋아하는데, 파스넬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살짝이 조금 나가거든요. 근데 요거는 26색에 3,000원이라는 거. 오, 응? 얘가 빠졌네? 진짜 손에 안 묻네. 이게 꼭꼭꼭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안 빠지는구나. 됐다.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오일 파스텔 만지는 것 같거든요? 근데 손에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. 그죠? 자, 그럼 한번 써볼게요. 여기가 좀 발색이 좀안 좋아가지고, 이렇게 색 있는 데다 하면 안 되겠다. 은폐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, 저거 색깔 있는 데다가 하면 안 되겠어. 그냥 뭔가 색연필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느낌?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진짜 파스넬 같은 부드러움도 아니고 그만큼 발색이 좋은 것도 아니야. 조금 딱딱. 흰색은 없구나. 저렴이 색연필로 그리는 느낌? 얘는 왜 이렇게 발색이 더한데? 뭐야, 이렇게 진한데 왜 이렇게 색안 나와? 헐, 진짜 별로야. 검은색은 잘 나오는데. 오늘은 제가 구상을 미리 해두기는 했는데, 스케치 없이 그냥 좀더 자유롭게 그려보려고 하거든요. 조금 더 틀렸으면 좋겠어. 제가 형태를 희한하게 그리고 싶은데, 마음대로 안 돼요, 저도. 그러니까 아예 스케치를 안 해볼까. 이렇게 그리면 알아서 형태가 틀릴 거 아니에요. 제 의자를 그리고 있어요. 냅다까리 칠하면서 그려보는 거지. 진짜 그냥 저렴이 색연필 있잖아요.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 뭔지 아시죠? 그 느낌이에요, 딱. 이거는 이렇게 뭔가 겹쳐서 이렇게 밝은 거를 올리는 게좀안 돼가지고, 그게 좀 그러네. 이렇게 가루가 좀 나와요. 근데 가루가 이렇게 날라다니는?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무늬를 그려주고 싶은데 안 나와. 검은색은 이 위에 올라갈까요? 검은색도 이렇게 안 올라가? 그러니까 하얀색이 있어봤자 안 올라가니까 아예 없나 봐요. 진짜 손에 안 묻기는 해요. 근데 손에 안 묻는다고 하는데 가루가 여기 묻으면 좀잘안 떨어지는데요? 아니, 그죠? 이것도 내가 막 투시를 맞춰서 그리려는 내가 너무 싫어. 그냥 틀렸으면 좋겠어. 가루가 어머 어머 아니 가루가 이거 좀 그렇다. 그건 되게 이쁜 색인 줄 알았는데
갈색이 엉망진창 와장창. 근데 이 가루를 잘 털어야 될 것 같아요. 옆으로 이렇게 하면 옆에 다 묻고 안 날라가. 에휴, 망했다. 이거는 이렇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쓰기에 오히려 별로일 것 같아. 너무 부드러운 것도 별로일 수 있는데 너무 단단해.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. 힘 엄청 주는데도 부서지진 않아.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한 게 뭔가 이렇게 살살 칠하면 섞일 것 같은데 잘 안 돼요. 살살 칠해서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안 돼. 그냥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색 위에 다른 색이 잘 안 겹쳐져서 그게 제일 별로야. 왜 손에 안 묻는 거 왜 그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애들이 쓰기에도 이게 너무 뻑뻑하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? 보면은 색이 덜 섞여가지고 중간중간 막 진한 파란색이 긁히듯이 나와요. 그죠, 그죠. 여기 봐봐, 여기. 네, 뭐, 액자 같은 거. 약간 벽지에 무늬를 그리고 싶은데 나중에 하면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액자 자리여가지고 이렇게 따로 냅뒀어요. 그러니까 색이 안 겹쳐지는 게 그 부분이 제일 어렵네요. 색을 겹쳐 칠하는 게 몹시 어렵다. 얘도 중간중간 알료 입자가 안 섞인 게 간혹 있는데 얘는 되게 심하네. 그죠? 여기 이런데. 여기도 원래 액자 하려고 했는데 액자 자리를 남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. 원래 이렇게 구상을 해놨거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됐어. 구상은 했으나 지멋대로. 근데 저는 이게 쓰다 보니까 손에 안 묻는다는 거 외에 발색도 너무 약하고 그냥 크레파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크레파스는 겹쳐서 칠하는 게 이거보다는 잘 됐던 것 같아가지고, 이건 좀 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색도 조금 발색이 약해가지고 한번씩 털어줘야 돼. 근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, 제멋대로 그리는 거 좀 재밌어요. 여기도 뭔가 약간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좀 보세요. 완전 덜 섞인 게 막, 엥? 에이, 이건 좀 그렇다. 진짜 그냥 크레파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이거 봐요. 에이, 덜 섞인 알료가루가 너무 심하다, 이거는. 이게 뭐야?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니까 좀 색깔이 별론데 살짝 후회. 어떡하지? 이걸로 바꿀까요? 잘 안 올라가긴 안 올라가는데 근데 좀 너무 노랑이어서
진짜 겹쳐 칠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. 안 올라가는 거 좀 봐요. 어휴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. 되게 딱딱한지 이 정도 하면 이게 부러질 만도 한데 안 부러져. 아주 지독하구네 너. 힘으로 해결. 이런 개성 있는 그림, 뭔가 약간 제멋대로인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밀도가 있으면 되더라고요. 그림이 되게 좀 제멋대로인데 왜 괜찮아 보이지? 그림에 밀도가 있으면 희한하게 그려도 그게 마냥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려면 되게 꼼꼼하게 칠해야 돼. 아니 가루가 왜 이렇게 심해. 이게 잘못하면 또 이렇게 뜯겨요. 이게 써보니까 손에 잘 안 묻는 대신에 여기에도 잘 안 묻어요. 그러니까 발색이 약하다. 그러니까 손에 많이 묻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발색이 엄청 잘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안 묻는다는 건 발색도 약할 수밖에 없다. 아.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손에 묻지 않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봤고요. 조금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들어가세요. 골드선, 골드선.